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건강원 기계 중탄기가 있는데요, 지금 쓰던 거를 좀 이렇게 수리하기 위해서 빼고 또 새로운 기계를 넣으려고 기존에 쓰던 기계를 이렇게 교체하는 빼는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희는 이게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에어팬은 이렇게 배관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이렇게 크립으로 전기선을 이렇게 고정해 놨어요. 먼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그를 빼시고요. 빼시고. 전원 들어있잖아요. 플러그를 빼시고, 이 전원을 찾아서, 이게 이게인가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졌죠? 이렇게 전원을 먼저 빼시고, 기계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크립 절단합니다. 네, 이렇게 크립을 절단하시고, 크립을 절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스를 잠그시고, 가스를 잠그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스 노즐을 크립을 흔들어서 빼시고, 이렇게 빼십니다.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에어 배관 바로 있잖아. 실리콘 호스를 처음에 여기를 비틀어야 돼요. 비틀어요. 잡아서 비틀은 다음에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잡아서 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뺐죠. 그 다음에 각종 크립을 다 제거했어요. 제거한 다음에 가스 노즐을 잠그고, 가스 호스를 분리를 했어요. 분리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분리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기계를 잡으시고, 기계를 서로 이렇게 딱딱 붙여놨어요. 오늘 들어가지 말라고. 잡아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으면 이렇게 빠지겠습니다. 좌우로 흔들으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원위치에서 뺐어요. 빼는데 이렇게 기계를 교체할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을 하고요. 또 안에 청소할 때도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구르마를 사용해서 편하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기계를요, 젖히면 구르마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잡고요, 이렇게 옆으로 젖힙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만 이제 안전하게 편하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건강원 창업 컨설팅에서 기계를 위치를 변경할 때나 이렇게 또 전전에 쓰던 거를 교체하고 할때 쉽게 하는 방법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010-6614-2661, 010-6614-2661로 상담하시고요. 건강원 창업 또는 건강원 기계 필요하신 분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